첫 번째 질문. 세상에 귀신은 존재하는가? 보이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찾아와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이야기하려 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가위에 눌리면 정말로 귀신이 보이는가?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순간적인 허상이다. 자신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모습의 귀신이 보이는 것이다. 실제 귀신의 모습은 살아생전의 모습과 비슷한데 보통 사람이 그걸 보기는 힘들다. 세 번째 질문. 왜 공포 이야기에서는 여자 귀신이 많이 나오는가? 남자보다 여자가 살아생전의 한이 더욱 오래 남아있다. 대부분 남자의 존재는 생의 끝남과 동시에 포기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못한 것과 남겨진 것들에 대한 미련이 많고 그것이 심해지면 산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가 되기도 한다. 네 번째 질문. 귀신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무시해라.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한다. 꿈에서 보이는 것도 무조건 무시하면 된다. 다섯 번째 질문. 귀신과 대화가 가능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무조건 무시해야 한다. 홀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악귀가 아닌 보통 귀신도 한번 붙게 되면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된다. 여섯 번째 질문.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보통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할 뿐더러 퇴마를 배운 사람이라도 이건 꽤 힘들다.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일곱 번째 질문. 귀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면서 다른 좋은 볼 것이 많은데 왜 굳이 이상한 걸 보려고 하는가? 그리고 혼수미나 분신사바, 강령술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그건 당신을 죽여도 좋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여덟 번째 질문. 사주풀이란 무엇인가? 사주풀이란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보는 것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본인의 운명을 하나씩은 꼭 엎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니 사주풀이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라. 아홉 번째 질문. 귀접이란 무엇인가? 귀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이것은 보통 외로움을 많이 타고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사람 또는 최근의 이별의 슬픔에 젖어 상대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겪는 현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라도 빨리 귀신과의 관계를 끊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그 관계에 빠져들면 나중에는 떼어내기가 어려우며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 열 번째 질문. 예지몽은 누구나 꿀 수가 있는가?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예지몽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꿈이 하루 뒤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예측할 순 없다. 꿈에서 자신의 정말 소중한 사람이 다치거나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생생하게 보인다면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 열한 번째 질문. 귀신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사람은 아주 가끔씩 오감 외의 한 가지인 육감이 자신도 모르게 잠깐 트일 때가 있다. 길을 걷는데 문득 오싹한 느낌이 들거나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아주 잠깐이지만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당장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라.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든다면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살아라.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12번째 질문.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와서 듣는다는데 사실인가?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니다. 귀신은 우리들 주변에 항상 있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다. 대부분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종 자살이나 살해를 당한 사람의 혼령은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사람들을 한 번씩 찾아가서 자신의 한을 이야기하고 난다. 한이 깊을수록 위험하다. 13번째 질문. 오래된 귀신도 잘 보이는가? 나 역시 오래된 귀신은 잘 보지 못한다. 하지만 오래되었다 해도 후손을 지키고자 하는 조상 귀신은 종종 보이기도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남편에게 계시는 할머니께서는 남편을 돕고 지켜주셨지만 지금은 아이에게로 가 계신다. 14번째 질문. 귀신을 부르는 기구나 주문을 쓰면 정말 귀신이 오는가? 그런 방법으로 령을 알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이다. 산 사람이 어찌 죽은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파고들어봤자 피곤해진 건 본인이다. 15번째 질문. 기가 세면 좋은가? 자신이 기가 세다는 걸 믿고 아무데나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수호령이 둘씩이나 지키고 있는 우리 남편의 주변을 그것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기가 세다는 걸 믿고 자만심을 가지고 싶은가? 16번째 질문. 일본에는 정말 귀신들이 많은가? 그렇다. 일 때문에 남편과 함께 일본에 자주 갔었다. 처음 일본에 갔을 때 난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놀랐다. 한국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정도가 확연히 달랐다. 대부분 그저 떠돌아다니지만 아주 세고 위험한 곳도 많으니까 일본에선 절대 위험한 짓을 하지 마라. 17번째 질문. 좋은 집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밝은 것을 먼저 찾으면 된다. 해가 뜨는 것을 시작으로 지는 것도 제대로 보이는 장소가 좋다고 보는데 습함을 최소한으로 하고 볕이 잘 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집안을 둘러보면 그곳의 분위기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18번째 질문.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이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면 그 한이 자신에게 꽂혀버릴 수가 있다. 한순간의 섣부른 행동은 누가 되었든 그 상대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모든 고통이 당신을 향할 수가 있다.